거기서부터 붙여볼까요? Yeah,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She teaches me. 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가르친다 문제가 이 아니라. 문장 끊어읽기 해보세요. 문장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세 가지. 네, 아, 세 가지 아니, 두 질문합니까? 가지요. 두 가지 질문합니까? 문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자르면 됩니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는 거 아, 아니에요? 여섯 가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끊길 때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 끊어요. 그다음 두 번째 끊길 부분은 무엇을? 무엇을? 그다음에 가르치다라는 하다시가 존재합니까? 가르친다요? 가르치다라는 하다시가 존재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표현 그녀가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리고 항상 누가다가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말 순서대로 뭐 그녀는 그 쉬고 수학은 매스고 가르치다는 티치니까 She best teaches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어?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다? 누가다? 그녀가 가르친다. 영어로 하실까요? 아, 누가다? she teach. She teaches. teaches teach. what? Math. Math. What subject does she What's up? teach? She teach. What subject가 무슨 뜻이죠? What subject? 근 what 무슨 감? Subject는 감. 초등학교 감. 6학년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단어고 과목이죠. What subject does she teach? She teaches math. 그녀가 가르치는 과목은 무엇이니? 예.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남자도 엄청 비슷해. Oh, these boys are so right, alike, so alike, right? Are they twins? 얘하고 뭐 어떤 점이 잘 나는데? 일단 this랑 these는 단수고요. 지금 남자애 몇명 보고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명이요. 근데 얘하고 얘가 어울립니까? 어? 그리고 틀림없이 여기 보니까 몇 명이 닮았다고 하는 두 명. 거예요? 그들은 닮았다 아니에요? 다른 좀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내가 얘기하는 안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걔들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 걔들 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뭡니까? 데이인데 데이가 이즈하고 같이 놉니까? 아니요. Day 어? They is so alike입니까? 아니요. Alike의 뜻은 뭐예요? 비슷한 무슨 시예요? 하다시 Hey, so의 뜻은 뭐예요? 매우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어떤이에요? 매우 매우 비슷하다는 어떤 어떤입니까? 어찌 어떤 어떤입니까? 어찌 어떤이요? 걔도 어찌 어떻다고? 매우 매우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얘는 형용사라고 배울 거고요. 얘는 부사라고 배울 거고요. 내가 가르치는 건 어찌시라고 그랬고요. 어떤 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를 어찌 어떤은 결국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니까 하다시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Yes, they are. They are my brother. They are my brother. These are J and Sam. Okay. 그래서 얘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너 혹시 그의 이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의 이름? 그의 이름 she name His is name, 나의 이름은 my name 그의 이름이 His name이면 나의 이름은 I name 아니야? his name I name입니까 내 이름이? 아니요 그럼 그들의 이름은 뭐겠어? there 소유격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있잖아. 얘하고 얘를 왜 분리해 놓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내 이름은 배준호입니다. 영어로 해봐. My name is 배준호.
네가 얘기한 거세요. 이렇게 하면은 my is name 배준호 이러고 있어. my is name 배준호냐? my name is 배준호냐? My name is 내가 배준호. 소유격 뒤에 뭐가 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름씨. 소유되는 물건이 와줘야 되고 어떤 것, 뭐 물건이든 하여튼 어떤 것이 와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를 왜 이렇게 쪼개놓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직도 틀린 게안 보이나 봐요. 머리가 아직 영어 머리가 안 됐나 봐요. 왜 이래야 되는데? 저 남자 형제 드려가지고. He is my brother. They are my brothers. 이거 brother 무슨 씨야? 이런 이름 씨 명사를 문장 속에 쓸때늘 생각해야 되는 거 뭐? 몇 명 셀수 있나 아셀 수 없나부터 있나 없나 따지고요. 셀수 있다면 몇 개로 표현해야 되는지. 셀수 없다면 복수형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Endo six people. 멤버 써도 되는데요. 멤버 써도 돼요? 멤버 써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달라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거랑 같은 거. There aren't. 그리고 not 넣을 자리를 몰라고 한참 헤맸는데 내가 not 넣을 자리 모르겠으면 그냥 축약형이라고 불리는 걸왜 오라고 했어? aren't. are 뒤에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aren't라는 축약형이 존재한다. There aren't six members. There aren't six people. 여기에다가 person을 쓰면 안 되겠지. 왜안 돼? There are 플러스 six persons. 왜안 돼? 아니야. 뜻이 뭔데? person의 뜻이 뭡니까? person의 뜻을 모른다. 그렇죠. 한 7번 정도 만나봤는데 모른다.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사람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퍼스는 불규칙 복수형이다. 투스가 티스 되고 마우스가 마이스 되고 차일드가 칠드런 되는 것처럼 퍼슨의 복수형이 뭐다? 또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people 피플스 해야 돼? 아니 people 얘는 이 자체가 안만 길어봐도 데이라고 이런 거안 붙여도 데이라고요. 붙이면 또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I am in the I am in the San Diego 주 명사를 그냥 막 씁니까? 아니 샌디에고 주 명사 이름씨인데. 그다음에 이 동물은 매우 넓다. This zoo is very large. 헤이, 아까랑 달라진 점은 뭐예요? 내가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이거 왜안 하려고 했을까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라지가 뭐 넓다라는 하다십니까? 아니요. 그럼 라지 룸은 뭐 넓다 방입니까? 라지 사이즈는 크다 크기입니까? 큰 사이즈지.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나온 거. 이거는 무슨 실까요? 일단 무슨 뜻이에요? 매우 무슨 실까요? 어찌 어찌 어떤 매우 넓은 매우 큰 어떤 시 동물이니까 이 동사 붙여줘야 문장이 될거 아닙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은 40개의 축구장의 크기다. 넷.
That is size That is the. the size of 40 soccer field. 맞아요? 이렇게?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 아직도 모르고 있어. 어? 40개라며. 네. 어?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줘야 될까? 언제 머리에 인이 박힐까? 그리고 여기는 본문에 is입니다. is은 그리고 뭐다 또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is은 저동 대략 About 네 0.4 제로 square square kilometers is the kilometers. size of 40 soccer field.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무엇은 많은 동물들을 갖고 있다. Also. Also. That is has a lot of animals. 오케이, 그래서 계속 틀리고 있고요. 좀 맞춘 거는 이제 좀 자, 나머지 애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